안녕하세요. 의학과학사 신성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병원의 뭐 시그니처 수술이에요. 거상술이죠. 유방을 줄이면서 거상하고, 유방을 확대하면서 거상하고, 부형물을 빼면서 거상하고, 부형물을 교체하면서 거상하고, 부형물을 넣으면서 거상하고, 뭐 막 그런 식으로 거상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한 C컵 정도 되시니까 그냥 약간 풍만한 정도의 그런 분들이에요. C컵이나 그 정도 되면은 거상을 할 때 유방을 그렇게 많이 줄이진 않아요. 안 줄이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줄여봤자 조금 줄인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부분 마취로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거상술이라고 하는 게 전신 마취해가지고 5자형으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는데, 저희는 부분 마취해가지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황당한 거죠.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사기라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쓰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판도 바꿔버린 거예요. 가슴이 좀 크시다는 느낌이 좀 들고 유두가 올라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게 유방암 수술하는 방식을 변형한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완벽하게 새롭게 만들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유방암 수술의 부작용이죠. 가슴이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잘 안 처진다는 거. 그게 사실 부작용이었는데 양쪽 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참 세상이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비아그라가 처음에 개발될 때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이 되다가 엉뚱하게 그냥 그 부작용이 나타나가지고 그 발기부전 치료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주된 목적하고 이제 그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웃기게도 이제 유방암 수술, 사실은 유방 종양 수술, 유방의 성해선종 같은 거 수술할 때 이런 식으로 수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한 거고, 물론 디테일은 꽤 달라요. 저도 이제 한 7, 8년 정도 겪으면서 많이 디테일이 변했어요. 그래서 초창기보다도 많이 좋아졌죠. 근데 환자분들은 잘 못 느끼시고 저 혼자 느끼는 그 디테일의 차이 그리고 저 혼자 느끼면서 혼자 흡족해하는 뭐 이런 거 있는 거죠. 항상 유방암 검진을 해야 돼요. 일단 유방을 건드린다, 유방을 확대한다 또는 축소한다, 그럼 그 전에 저희 병원에 안 가셔도 괜찮아요. 다른 병원에 가셔서라도 유방암 검진을 꼭 하세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 유방에 뭔가를 건드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방암 검진을 해둬야 돼요. 그리고 막 18살 유방암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20살 넘어간다, 그럼 유방암 검진을 시작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가에서 권고하는 거는 코스트 이펙티브예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따져서 이제 권고가 나가는 거지. 근데 우리 가족이라면 진짜 20살 넘어가면 제가 맨날 부르짖잖아요. 위내시경 하시라고. 한국 사람은 위내시경 해야 된다고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유방암 이런 거는 20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가족이라면 그렇게 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유선 조직이 있나, 이 두께가 있나 이런 거 보는 거죠. 이거는 지방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유선 조직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선 조직의 양하고 분포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머리 디자인을 짜고 들어가는 거지, 수술할 때 열어보고서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좀 늦는 거죠. 환자분은 저랑 얘기하고 농담하고 깨이는데 거기서 한참 막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미리 다 계획을 짜놓고 들어가는 거죠. 수술할 때 모자이크 많이 했지만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이냐, 이제 그런 거를 막 생각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그 걸칠 것이냐,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혈압 끈동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유방 자체는 이렇게 좀 뻥긋하게 나와야지 예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다 유방 가운데를 모아가지고 모혈압 꿈동산을 만들어야죠. 약간 유방을 떼낸 거죠. 이제 모자이크를 좀 했지만 피도 안 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마취제에다가 지혈제를 믹스를 해요. 그래서 수술할 때는 잘 피가 안 나요. 근데 저녁 때쯤 피가 날까봐 하루 이틀 정도는 압박붕대 감습니다. 꽉 누르면 돼요. 유방은 그렇게 무서운 동네가 아니에요. 꽉 누르면 수술 그 피는 다 멈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